사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노? 아, 저 아들내미 저 하나 있어, 저. 저기 뭐 있어요? 여기 집, 여기 끝이 아니에요? 요 찍어준 아들 있잖아, 요. 누구랑 얘기하는 데, 남촌? 요 사람들 있잖아! 어디 있는데? 씨, 이게 안 보이나? 여기 병이야, 병! 여기 병 어디가? 그건 연기자가 아니고 도라이야! 이거 와, 요 있잖아, 요 홍보팀! 이거 회사 홍보팀이라고 네가 데리고 왔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잘 나오신다. 요즘 항공샷이 유행이래요. 아,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밥 먹자. 네. 오, 잘 말렸다. 어른이 먼저 젓갈치를 들고 숟가락을 들어야 드는 거지. 아직 안 먹었어요. 맞네. 뭐라야? 딱 그럴 테니까. 네, 아가 줄이면 안 돼요. 와. 좀 쫄아야 맛있죠. 아 이거 좀 너무. 닭그릇탕 좋아하나 보네. 네. 그만 좀 찍어라, 그만 좀! 안 돼요! 이거. 와 찍는 건데, 이거는. 와, 어? 음식 사진은 와 찍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굴 촬영하는 거야? 어? 와. 니가 어디 올리면, 니 올리는 기가? 올려야죠. 내 저상권이 있어, 내도. 삼촌한테요? 어? 우리 가족인데, 삼촌? 야, 뭔 설정을 또 해온 거야? 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억 못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아니, 가족 설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요, 삼촌. 진짜 가족이라고? 네. 삼촌 엄마 동생이잖아. 누나 딸이야? 응. 엄마가 몇 학년 몇 반이시고? 엄마 65년생. 네, 64년생이다. 아, 내가 깜빡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노? 저 박민숙입니다. 아 맞네. 그렇지. 가만 있어봐. 엄마 외삼촌이니까. 삼촌은 꼰시고. 방씨가 될 수 있. 삼촌은 꼰시고. 어? 엄마. 꼰은희. 그래. 은희 누나. 아 은희 누나 딸이야? 어? 아. 아 네 은희 누나. 아 은희 누나 딸이구나. 이제 기억났어요? 내 가족들하고. 네. 내가 담쌓고 산지 좀 오래됐어. 아. 응? 한 30년 가까이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지. 그래서 15년 동안 가게 한 번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 30년. 그래서 저는 초대해 주셨네요, 삼촌. 내가 언제 초대했어? 네가 찾아왔지. 네가 직접 찾아왔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처음부터 정답이 없었어. 그냥 네가 정답이야. 네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고 네가 곧 길이야. 어? 네가 곧 법이고. 얘는 그 맞춰줄 뿐이야. 얘는 한낱 그냥. 어? 숙모는 어디 갔어요? 응? 어? 숙모. 지금 나갔어요. 아들은? 동민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뽕숙이는 결혼 안 했는데 나가 살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노? 아, 저 아들내미도 하나 있다, 저. 저기 뭐 있어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거 상 접고 나중에 여기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사는 건 맞아. 요 찍어준 아들 있잖아, 요. 어? 삼촌!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나? 이 사람 나 유령이야? 뭐야? 귀신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삼촌. 왜 그래? 이 사람들 안 보여? 네가 데리고 온 저 매니저 아저씨도 저 안 보여? 속상하다. 우리 삼촌. 밥 먹다 갑자기 눈 꼽을 때는. 우리 삼촌 너무 불쌍해서 울잖아.
것도 다 먹어. 단칸방에. 이러니까 숙모가 나갔지. 와, 맞네. 은희 누나 딸내미 맞네. 에이? 네. 야, 어쩜 네, 눈, 네 엄마가 쏙 빼닮았다, 진짜. 나 아빠 닮았는데? 그래? 네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나, 언니? 3학년 1반입니다. 이 되게 어려 보인다, 이?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3학년. 아, 한 살 줄여준 거예요? 일, 한 살. 삼촌은 7학년처럼 보이는데. 내가 7학년처럼 보인다고? 응, 7학년 7반. 성격도 지 엄마하고 똑같네, 아주 그냥. 그래서 네가 3학년 1반이고. 네. 이름이 뭐라고? 박민숙. 박민숙? 네. 박민숙이? 어디, 네. 어디 박씨야? 밀양 박씨? 방씨! 아, 제 조상님 중에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네. 어린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드신. 아시나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모르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게. 그 저기 방 그 방치 저기도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아시나 보네요. 응. 하여튼 나 뭐 하는지 알아요? 아니 네 말고 임마. 방시혁. 방시혁. 우리 집 사람 아니다. 누구 같은 방시 아이가? 아니다. 그쪽 아이야? 아닐걸? 네 어디 방시인데? 온양 방시. 응? 그리고 어른이 물어보면은 온양 방가입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야. 온양 방가입니다. 그딴 식으로 놀리듯이 말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아니네. 방실씨는 남양 방실이잖아요. 나도 모르잖아. 나도 모르지. 그냥 난 모르니까 얘기한 거지. 같은 방실 아니에요. 아, 아깝네. 그냥 요즘 뭐 하는데? 지금 배우 합니다. 뭘 배우는데? 기술 배우나? 뭐, 언어? 어? 배우. 배우? 나 배우 아닙니까? 어? 얼마 전에 드라마 방영했는데. 무슨 드라마? 아, 그 핫한 드라마를 모르시네. 태조 왕건? 딜리버리맨이라고. 거기 나왔습니다. 그게 뭐야? 딜리버리 뭐? 딜리버리는 그거 배달 아이가? 예, 네, 배달합니다. 뭐 배달하나 언니? 죽음? 어? 야가 갑자기 씨, 가뜩이나 내 요즘 야 배우가 됐어? 원래 가수 하다가 뭐? 그 전에 가수도 했어? 네가? 걸그룹이었어. 걸그룹? 한번 들어봤을걸? 내 요즘 아들 내 모른다. 아예 모른다. 내 TV를 잘 안 봐. 테레비를. 걸스데이. 걸스데이? 응. 내는 꼰데이. 아, 어. 자존심 상해. 내가 이거 왜 웃었지? 안 웃긴데? 걸스데이, 야, 걸스데이. 아, 솔직히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었는데 왜 웃었지? 하지마, 네 머리카락에 이게 새치? 아니 음식물이 튀었노? 어, 여기 스타일리스트 없어요? 요 좀 닦아 요 누구랑 얘기하는데 남편! 요 닦아줘, 메인 자꾸 이러지 마라! 무섭다, 해봐! 어머태, 여기 요 직원분 요 어 누구랑 얘기하는데! 요 사람들 있잖아! 어디 있는데! 씨 이게 안 보이나! 여기 병이잖아, 병! 여기 병 아이가! 그건 연기자가 아니고 도라이야! 니가 하는 건 지금 연기가 아니야 지금. 그럼 뭔데? 요 있잖아 요 카메라 요 카메라 이거 요 니 매니저 요 홍보팀 누가 회사 홍보팀이라고 니가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니 그래서 우리 노래 아냐고요 삼촌. 모르지. 막 불러줘봐. 그러면. 슬쩍슬쩍 바라보지마 반짝반짝 내 입술 바라보지마. 어. 아마 들어봤어. 여기 하면 더 한다. 어.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봐 멀어질까 두려워. 이거 하나.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맞지. 어떻게 하나. 맞아. 우리 만남 남이 빙글빙글인데. 그래. 남이 어. 선배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아 허락 받은 거야? 받아왔지. 아 그러면 됐지. 응,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한 소절 넣은 거지. 아 그러면 괜찮지. 그래서 어른들이 더 좋아했다 이가. 그래. 응. 또. 나만 몰랐었던 something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Wow, 뻔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Stop it now. 이거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어. 이게 히트를 많이 쳤지. 가수 맞네. 네, 노래 잘 부르네. 나 가수. 어? 가수야 삼촌. 야, 그러면 너는 연기를 언제부터 한 거야? 연기는 데뷔 때부터 같이 그냥 같이 쭉 했어요. 아, 그래서 내 그 가수 하면서 네. 연기도 같이 병행한 거야. 네. 근데 그럼 출연작이 있을까 이거? 홀리라는 거 했었고. 홀리 뭔 뜻인데 뭐 홀리는 기가?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 가슴 아픈 영화예요. 주인공이었나? 네. 어. 그랬고 미녀 공심이. 미녀 공심이. 남궁민 선배랑. 와, 남궁민이자고. 네. 와. 아, 또 작년에 또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작년에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상 받았노? 신인상 받았다. 신인상? 데뷔한 지 12년 만에. 가수가 아니고 연기자로. 네. 와, 축하하네. 대박이죠. 오. 영화 그때 영화 냈던 걸로. 그 무슨 영화로 상 받은 기고? 최선의 삶이라고 독립 영화인데. 야, 그래. 삼촌 근데. 와, 뭐?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얘기해. 저는 좀 말할 때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재밌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에 재밌는 사람이 없냐고. 왜 삼촌 주변에 지인 중에 개그맨 많잖아요. 네, 그 김대기 그 말은 내 좀. 아, 그 사람 말고요. 그 너무 그 사람 뭐 대표 유행은 있나? 소고기 잘 먹겠지 뭐 그런 거 안 했나? 소고기 잘 먹겠지 그게 뭐예요? 돈 말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런 거 했던 그 말 거 아닌가? 전 모르는데요. 저 개콘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그 말 유행은 모를 수 있어. 개콘은 유세윤. 아 유세윤 어 유세윤 씨. 장동민이랑 개그맨 장동민 씨. 그 사람도 재밌었다. 다람쥐. 아 김준호 씨.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삼촌? 난 모르지. 근데 김대 통해서는 네 볼 수 있어. 근데 아 그러면 그분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얘기 좀 잘해서 예능도 좀 나가고. 아 진짜? 그 사람들 만나려면 네가 김대희를 만나야 되는데. 뭐 만날 수야 있지. 김대희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내가 연락이 되니까. 만나는 건 문제는 아닌데 혹시라도 그분이 그분이 조언을 할까봐. 큰일 안 돼. 그러니까. 금마 조언하는 거는 절대 귀틀어 맞고. 와. 저기 뭐가 보였어. 분명히 보일 거리가 아니었는데 왜 뭐가 보였지? 하지마 왜 그래. 나 진짜 잠에 여기 원래 잠에... 여기 좀 터가 그래요? 모르지 나도. 저번에 그 이수근 씨 와가지고 그 막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뛰쳐나가긴 했는데. 근데 뭔가 좀 그렇긴 해요. 느껴져? 네 뭐 그런 좀 능력이 있나? 능력은 아닌데 본 적도 있고 느낀 적도 있고. 네 귀신 본 적 있나? 어떻게? 실제로 본 게 아니라 꿈에서 했는데 멤버랑 꿈에서는 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한 게 멤버랑 우리는 그때 2층 침대 두 개 같이 있었는데 멤버가 밑에서 잤고 언니가 제가 위에서 잤는데 나랑 언니랑 동시에 같은 꿈을 꿨어요. 어? 같은 형상의 여자가 나는 여자가 내 2층 침대로 올라오는 꿈을 꿨고 언니는 내가 2층 침대에서 어떤 여자가 엄청 방방방 진짜 너무 시끄럽게 미친 듯이 뛰다가 내려왔는데 그 여자더래. 동시에 그 꿈을 꾼 거야. 그 여자가 거기 박소진 아이가? 아니야. 박소진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잘 늘어난다. 뭐가? 가죽이. 가죽? 무슨 소리야? 얼굴 가죽이 되게 여기 버거처럼 이렇게. 야. 어느덧 이제 네 뭐 할 얘기 더 있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없나? 이 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 재밌었다고? 아 재밌었어. 우리 PD 양반들이랑 다 웃었잖아. 네 매니저 저 아저씨 빼고는 다 웃었어. 한 명이라도 더 웃었어야지. 아이 충분히 재밌었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 내를 믿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